골프공의 힘의 전달력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서 빨라지냐면 이렇게 임팩트 이후에 빨라집니다. 반면에 비거리가 멀리 나가고 그리고 공의 이 전달력을 잘 주시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정말 비거리는 멀리 가지만 치고 난 이후의 동작을 보면 굉장히 힘이 쭉 빠져서 피니시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공이 한 허리 부분까지 올라오죠. 그냥 아무런 이제 힘이 없으니까. 근데 여기서 손목을 살짝 사용하면 공이 더 많이 점핑을 뛰죠. 여기서 어깨 가동성을 늘려서 손목까지 딱 쓰면 더 많은 공이 점프가 뛰는 거죠. 자, 한 가지 연습 방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. 그냥 두루마리 휴지를 한 샤프트 중간 정도에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. 올라왔어요. 저는 그립 끝을 올리면서 몸도 같이 올립니다. 그리고 클럽 헤드를 공 쪽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. 충격을 팡 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비거리 낼 때 제일 첫 번째 실수하는 게 몸의 회전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서 이 휴지가 임팩트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임팩트 이후에 내려가는 겁니다. 그리고 몸이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공이 맞고 난 이후에 이 휴지의 전달, 이 충격의 전달력이 빨라지는 겁니다.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스윙 있죠? 불필요하게 임팩트 이후에서만 빨라지는 거예요. 이게 뭔가 부드럽게 슝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. 그때 이렇게 클럽 헤드가 쳤죠? 그러면 이 던져진 헤드 무게에 따라가는 거예요. 우리 몸이. 내 몸이 계속 먼저 리드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. 오른발과 함께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던져놓고 이 휴지에 내 몸이 따라가서 멈춰지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는 힘은 어디다 써야 되냐? 일단은 임팩트 이후에 쓰는 건 아니죠. 임팩트에 써야 되냐 아니면 임팩트 전에 미리 써야 되냐 이 두 가지로 가는데 정답은 임팩트 전에 미리 우리가 힘을 써놨고요. 그리고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 멀리 있는 헤드를 이제 진짜 던져주는 작업이 필요해요. 그래서 아까 손목의 움직임이 유연해야 되고 오히려 손목을 잘 써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. 지금 왼쪽에 있는 공이 이제 본 공이에요. 오른쪽에 있는 공은 지금 제 오른쪽 어깨 라인 밑에다가 둔 공입니다. 그래서 이 만약에 힘을 쓴다 하면 오른발을 찝어주면서 임팩트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. 여기다가 쓰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 공에다가 임팩트를 주려고 하면 오히려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훈련했던 손목의 움직임이 풀리면서 가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서 본 공에 헤드가 맞아 나갈 겁니다. 손목을 임팩트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. 오른쪽 어깨 라인 밑에 있는 가상의 공에다가 쓴다. 미리. 그리고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워주면서 탁탁 쓰는 거죠. 그 느낌을 가지고 피니쉬로 가보는 겁니다. 물론 비거리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따라와야 되지만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손목을 너무 고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깨에 힘이 들어오고 몸이 많이 써지는 거거든요. 그럼 손목을 또 어떻게 써야 되고에 대한 연습 방법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 스윙에 접목을 시키시면 기존에 부족했던 헤드 스피드 혹은 비거리가 점점 몸은 가벼워지는데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.